가정이야기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요즘에 야외 축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예. 낮에는 날이 또 확 덥다가 예. 저녁에 또 쏘늘하거든요.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도 있고요. 이제 낮에는 거의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농사일 하는 분들 아니면 텃밭 가꾸는 분들이 열사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예. 이게 열사병 뭡니까?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고온에 노출되면 이런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 동반되는 여러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름이 또 비슷한 일사병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건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네. 일사병, 열사병. 네. 일사병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체온이 37도 에서 40도 네. 사이로 되면서 탈수 증상이 발생하는 것.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요. 네? 더 과도하게 의식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 경련 이런 심한 증상도 나타나는 거죠. 야, 그럼 열사병이 더 무서운 병이네요. 예. 그럼 열사병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했다. 응급 처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이제 체온을 내리려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우선 서늘한 곳으로 옮기시고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면 좀 벗겨주셔야 되고요. 네. 시원한 바람 그리고 물을 공급해줘야 되고 아이스백을 이렇게 대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으로 응급실에 모셔야지 이렇게 수액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또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예방하는 것 우리 네. 몸을 잘 커버해줘야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죠. 모자, 양산, 선글라스, 통풍 잘 되는 옷이나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 이때는 외출을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웃음과 함께. 최선의 예방은 주치의와 함께.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